해마다 겨울이 되면 쌀쌀한 추위를 녹이는 훈훈한 풍경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물품이나 돈을 기부하거나 또는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기부 형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가 무엇인지 직접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춥네. 진짜 춥다. 너무 추워요. 정말 겨울을 느끼려면 명동만한 곳이 없죠. 아, 오늘 너무 춥지 않아요, 정말? 사람들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추울 때 빠지지 않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어요. 뭐예요? 구세군 종소리. 아, 맞습니다. 맞아요. 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나 사람 많은 곳을 가면 12월 내내 이 구세군 종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거리의 풍경에 정말 한몫 통역이 하는 게 저 구세군 종소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기 있다. 네. 저기 구세군 네. 자선냄비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네네. 우리 기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네.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와,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날씨 되게 추워서 사람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작년보단 덜하긴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아, 어느 정도는 더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구세군이 뭐예요? 와, 군대 이름 같기도 하고. 이게 전투하는 군대는 아니고요. 정식 이름이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1865년에 영국에서 만든 개신교의 한 교단이에요. 아, 되게 오래됐네요. 그쵸. 아, 근데 담을 쓴 연기가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냄비에다가 머금을 하나? 북한은 어때요? 이렇게 기부 문화가 형성이 돼 있을까? 궁금증이 있네요. 북한도 기부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런 문화는 있긴 해요.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자율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강제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이제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돕는데 이제 당에서 정해진 뭐 돈이나 아니면 그거에 맞는 물품들을 도와주는 형식인 거죠. 그렇구나. 한국에서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한다라는 게 기부라는 인식이 되게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돈을 내고 나서 내 이름이 밝혀지길 원치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 많죠. 이 자선냄비의 경우도 매년 뭐 큰 돈을 내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많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매년 실리거든요. 네. 요즘에 겨울철 되고 나서 돌아다니면은 뭐 냄비, 자선냄비에다가 기부하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네. 보실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우선은 기부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부를 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기부하는 게 조금은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부도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요즘에 정체 모를 단체들이 정말 많아서 이렇게 모금된 돈이 어디를 쓰인지 모르고 또 이제 소외된 이웃에게 가야 되는 돈이 엉뚱한 사람의 주머니를 불려주기 때문에 기부를 하실 때 어떤 단체인지 꼭 확인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하셨어요. 요즘에 기부가 총액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경기 침체도 분명히 한 가지 요인이 될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내가 낸 돈을 누가 관리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이게 불명확하다 보니까 그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기부를 덜 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하거든요. 기부 총액이 줄었다고 해서 기부의 그 열기 자체가 식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전처럼 내가 직접 돈을 내거나 물품을 내는 이런 식의 기부 방식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아주 참신한 새로운 방법의 기부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오늘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 저희 왜 지하철을 본 거예요? 아, 여기 우리가 튼튼한 두 다리만 있으면 기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 그런 곳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궁금하네요. 가보자고요. 아, 네. 근데 저는 다리가 튼실해서 아, 뭐 자신 있거든요. 뭐 우리 기자들 뭐 가능하시겠어요? 엄청 나이 든 사람 취급하는데 우리 20살 차이밖에 안 나. 왜?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저희? 기자님 같이 가요. 근데 이 계단이 범상치가 않아요. 걸을 때마다 불도 켜지고 그리고 소리도 나고. 소리가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이게 건강 기부 계단이에요. 아... 사람들이 많이 오가잖아요. 네. 1인 이용자당 10원씩 우리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걸어만 가도 10원이 기부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아... 10원이 보자. 1달러가 1,000원이 약간 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한 100분의 1 정도 되니까 정말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여기를 오가니까 그 액수가 커지는 거죠. 누적 이용자 수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의 돈을 우리가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쌓인 돈은 어떻게 현금으로 이렇게 받아서 기부가 되는 건가요? 아, 거기서 기업체가 등장해요. 기업이 여기에 쌓인 만큼의 돈을 현금으로 내놓게 돼 있어요. 아. 이 기업들은 사회봉사 차원에서 그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돈을 모아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는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하고. 네.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죠. 네, 그럼 저희도 빨리 좀 기부를 할까요? 아, 좋아요.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네. 내가 먼저? 오, 소리 너무 예뻐. 그니까요. 최근에 기부를 하나의 놀이처럼 하는 문화가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기부를 놀이처럼요? 네. 네? 그 영어를 퍼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퍼네이션? 네. 재미, 펀가. 그리고 기부, 도네이션의 결합으로 하는 거지. 아, 그래서 퍼네이션. 네. 네. 이게 이제 2014년 누계르병 환자들을 돕기에 만들어진 아이스바키 챌린지가 그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아, 저 그거 봤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스마트폰으로 쉽게 기부에 동참하고 즐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네, 즉 네, 손전화기 네. 프로그램들이 퍼네이션의 일종이라고. 그렇군요. SNS를 보면 이런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기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네네. 예, 제가 먼저 하나 읽어볼게요. 네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기부 방법이 있다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부담도 없고 즐거워서 저도 얼른 해보고 싶어요. 네, 아... 얼른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면 하나 읽겠습니다. 네. 아, 돈을 기부하는 건 쉽게 하지 못해도 어차피 남는 시간과 노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기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남는 시간과 노력,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돈이 없으면. 그렇죠. 네. 자, 저도 하나 읽어볼게요. 기부금이 줄고 있다고 해서 안타깝기만 했는데 기부를 위해서 아름다운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읽겠습니다. 뜨개질과 스마트폰 게임으로 퍼네이션을 하면서 재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까지 하게 됩니다.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들. 기부 행위, 네. 그런 문화가 정착되는 건 참 바람직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네. 자, 유성 씨,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기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살펴봤어요. 네. 오늘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제가 이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북한에도 기부라는 용어는 없지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웃 간에 서로 뭐 작은 것, 쌀도 좀 나누고 네, 빌려오고 네, 네. 좀 주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부 문화가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북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는 절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럼에도 그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 그게 기부라는 거, 이걸 보면
경제적인 여건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따뜻한 마음들 덕분에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체온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이런 겨울을 그런 마음들이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